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덥죠? 비가 이제 그치고 나니까 햇살이 이렇게 찌르는 그 느낌이 꼭 바늘 촉 같아요. 그 정도로 따갑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모두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고추밭입니다. 고추 100주 심었는데요. 고추가 정말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꽃이 안 피어가지고 고추가 잘안 보이더니만 또 어느 순간 이렇게 고추가 엄청 달렸어요. 근데 이 고추가 제가 가만 보니까 굉장히 고추가 커요. 크고 두껍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디게 익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푸른색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고추 첫 수확이 한 10일 정도가 좀 늦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는 7월 20일인가 아무튼 그쯤에 땄는데 지금 이 고추가 저는 처음으로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첫 수확입니다. 하도 안 익어가지고 진짜 좀 답답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해가 나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 수확을 했습니다. 고추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커요.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보기에도 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추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고, 와, 진짜 고추가 왜 이렇게 크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굵고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춧가루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태양으로 말리기 때문에 조금 너무 두꺼워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계속 비가 이렇게 자주 오고 이러면은 저도 그냥 가정용 건조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추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볼때 이제 벌레 먹은 거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청구병이 와가지고 이제 대여섯 포기 정도가 시들어 버렸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뭐 병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매일 비가 왔잖아요. 그것도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텃밭에를 거의 뭐 자주 못 갔고요. 그리고 진짜 매일 비가 왔기 때문에 그냥 약 주는 그 자체를 포기를 했어요. 약을 줄 수도 없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잠깐 비 그친 그 틈을 타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자꾸 놓쳐가지고 아예 그냥 그래 다음에 해나면 주자 하고 그냥 약을 안준 상태에서 이렇게 익었습니다. 고추가 하도 안 익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제법 많이 고추를 수확을 했답니다. 이거 이제 씻어가지고 숙성시켜서 저는 태양에 말릴 거랍니다. 고추가 너무 예쁘고 보기가 좋으네요. 감사합니다.